서울 동작구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 일부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. 행인 한 명만 다쳤을 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. 이 용산 상가 붕괴 사고가 있은 지 채 2주도 안 돼 또 노후 건물 붕괴 사고로 마주한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. 장윤정 기자입니다. 달리는 오토바이 곁으로 건물 한쪽이 무너져 내립니다. 쓰러진 운전자 위로 삽시간에 뿌연 먼지가 뒤덮습니다.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 동작구의 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4층 건물 일부가 갑자기 주저앉은 겁니다.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철제 펜스와 건물 잔해들이 그대로 인도를 덮쳤습니다.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7살 최모 씨가 콘크리트 파편에 맞아 팔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. 싸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하늘이 그냥 뿌연 머리 그리고 오토바이도 한 대 누워있었고 현장 근로자 5명은 매몰사고 없이 무사히 대피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굴삭기로 건물을 부수는 작업을 하던 중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장윤정입니다.